조선시대에도 골프를 쳤다. 1394년 1월 2일 태조가 수창궁 서침실을 헐고 2층 정각을 짓고 김사인에게 감독하도록 하였다. 김사인은 황과 출신으로 실제 경복궁 공사를 담당한 인물이다. 정도전이 설계자라면 실제 공사 책임자인 것이다. 태종실록에 조선 초 모든 공사를 김사인이 담당했다고 적혀있다. 정릉 원찰인 흥청사도 성균관 문묘도 김사인이 공사를 맡았다. 마치 태종 때 창덕궁과 경회로 공사를 맡았던 박자청 같은 인물이다. 조선 초에 없어질 뻔한 판관 제도를 살리고 내시부를 정비했다. 태조의 손발처럼 움직인 공로로 가락백의 자코도 받았다. 그러나 이방원이 일으킨 1차 왕자의 난에서 사치를 조장하고 대규모 공사로 백성들을 괴롭힌 죄로 참수당했다. 정종실록에 현대판 골프라 할 수 있는 격구를 도입한 인물로 적혀있다. 타구놀이는 망한 원나라 때 하던 건데 김사인 등이 원나라에서 벼슬 하다가 임금에게 운동이 필요하다며 술책으로 도입한 것이다. 신하들은 정종에게 일 잘하라고 심호십조를 올렸는데 격구를 하지 말라는 부분에서 정종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 골프의 진심이었던 것 같다. 왕도 술을 끊었다. 1394년 1월 7일 금주를 시행하게 하였다. 조선시대는 금주령을 자주 내렸다. 가뭄이 계속돼서 흉년이 예상되거나 우환이 생길 조짐이 있으면 반성하는 의미에서 금주령을 내렸다. 그런데 금주령 내리고도 허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제사 지내는 사람에게는 술을 내주도록 하라 하였다. 조상을 모시는 의식에 꼭 필요한 경우는 허락한 듯하다. 그러나 한번 허용하면 규율은 무너진다. 술병이 있는 자는 간혹 술을 약으로 마시는데 법으로 죄를 주면 되겠는가? 금주는 잔치를 벌여 취하도록 마시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뿐이다. 임금이 이렇게 융통성을 찾기 시작하면 신하들도 지키지 않게 된다. 결국 태종 때는 금주령을 내렸으나 술을 마시는 자가 그치지 않으니 이것은 과인이 술을 끊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며 임금이 솔선수범 술을 끊으니 신하들도 뒤를 따랐다. 이것을 진시황은 조짐이라고 했다. 황제가 어떤 분위기를 풍기면 아랫사람들은 곧 따라한다. 황제가 방탕하면 신하들도 방탕. 그래서 황제는 자신을 돌아보며 늘 조심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짐으로 불렀다. 리더는 늘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동경, 서경, 남경, 개경. 1394년 3월 1일 동경, 서경의 구정과 초례를 협파하고 개경에만 남겨두기를 청하다. 고려, 태조가 삼경에 순행하여 거주했던 까닭으로 동경과 서경에 모두 구정과 초례를 설치했는데 정치를 혁신하는 시기에 폐단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 동경과 서경에는 없애버리고 본경에만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고려는 삼경 제도를 두었다. 고려는 지방 호족의 연합으로 출발해서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 평양을 서경, 신라의 수도 경주를 동경, 그리고 개경을 삼경, 즉 세 곳의 수도로 삼아 왕이 정기적으로 순행하게 했다. 즉 왕인 내가 이곳에 임하여 있다는 뜻이다. 나중에는 한양을 남경으로 삼았다. 구정은 고려 궁궐에서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유불도 삼교의 행사를 구현하는 대규모 장소였다. 이곳에서 왕이 직접 천지산 천성신에게 초제를 지냈다. 삼경 모두에서 행사를 벌이니 낭비가 심했다. 조선은 성리학을 중심으로 했으니 이것을 개혁했다. 고려의 삼경 제도의 형식을 빌어서 조선은 평양, 경주, 개성, 함흥에 어진을 내려보냈다. 역시 왕이 이곳에 임했다는 뜻이다. 정몽주가 선죽교에서 죽었다고.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는 이방원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조실록 총서를 보면 이방원의 수하들이 정몽주를 죽이려고 대기하고 몽주가 이름에 영주가 달려가서 쳤으나 맞지 아니하였다. 몽주가 달아나니 영주가 말머리를 쳐서 몽주가 땅에 떨어졌다가 달아나니 쫓아가서 그를 죽였다. 어디에도 선죽교에 관한 이야기는 없다. 그렇다면 왜 선죽교 이야기가 등장을 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정몽주를 다시 살려낸 것은 정몽주를 죽인 이방원이다. 개국을 위해 정몽주를 죽였지만 건국을 하고 나니 조선을 지킬 절개 있는 신하가 필요했다. 그래서 정몽주는 만고의 충신으로 부활했다. 태종 1년 정몽주에게 영의정부사를 징직했다. 이방원이 즉위하자마자 정몽주를 살려낸 것이다. 충신은 전설과 상징이 필요하다. 조선 중기를 지나면서 선죽교의 전설은 등장한다. 정철은 선죽교에 뿌려진 한 줄기 피를 썼다. 영조가 지나면서 애도의 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덕무는 충신이 흘린 핏자국이 보이지 않아서 서표만 만지고 돌아왔다. 이야기가 혼재되면서 선죽교의 전설은 의심을 받고 있다. 고려 왕시대를 몰살시키다. 처음에는 섬으로 추방하였다. 신하들이 제거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이니 죽여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394년 4월 10일 공양군 부자와 왕씨를 잡아서 모두 영절하신다면 종사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결국 이상소를 태조가 받아들였다. 4월 14일 왕씨 일족을 제거하기 위해 관원들을 삼척, 강화, 거제도에 보냈다. 4월 15일 윤방경 등이 왕씨를 강화나루에 던졌다. 4월 20일 손흥종 등이 왕씨를 거제 바다에 던졌다. 이 과정을 연려실기술에 찾아본다. 명분 없이 죽이기는 어려우므로 수영 잘하는 사람으로 배를 몰도록 하고 왕씨들을 유인의 교서가 내려 여러분을 섬에 살게 하시라 한다. 하니 여러 왕씨가 기뻐서 배에 탔다. 배가 해안을 떠나자 뱃사람이 구멍을 내고 사라졌다. 결국 배가 가라앉아 수장되었다. 4월 17일 삼척의 공양군에게 대소신료들이 자꾸 간언하므로 내가 마지못하여 억지로 따르게 되니 군은 이 사실을 잘 아시오 하고 교살하고 두 아들까지 교살하였다. 중앙과 지방에 명령하여 왕씨의 남은 자손을 수색하여 모두 목베었다. 왕씨의 성도 쓰지 못하게 하였다.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내릴까?
농사짓는 나라에서 가뭄은 치명적인 자연재해이다. 조선시대에 가뭄이 계속되면 기우제를 지냈다. 1394년 5월 6일 한재 때문에 종묘와 사직에 비오기를 빌었다.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았다. 5월 8일 한재 때문에 사찰과 신사에 빌고 시장을 옮기었다. 그래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 5월 9일 2죄 이하의 죄수를 사유하였다. 죄수를 특별 사면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가 내렸을까? 놀랍게도 실록에는 5월 11일 비가 왔다. 5월 12일 많은 비가 왔다. 기우제를 지내니 비 올 확률이 100%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조선은 자연재해를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보지 않았다. 임금은 하늘이 내렸다. 그래서 임금이 정치를 잘못하면 하늘이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했다. 가뭄이나 지진, 자연재해가 그러한 신호이다. 임금이 반성을 하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다. 구원이란 형식으로 신하들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신하들은 임금의 구원에 응지상소를 올렸다. 자연재해를 정치를 바로잡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하는 계기로 삼았다.